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2일 토요일이죠. 오늘 또 특별히 닥터 K 주식 아카데미 무료 채팅방 인원들 두 분이 특별히 또 가해 수업 원에서 한 분은 대전에서 왔고요. 한 분은 분당에서 왔습니다. 자, 시작 이전에 박수. 자, 상당히 예전에 지금 저도 아직까지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도 강원도 막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여기 양산입니다. 부산 바로 옆인데 차 엄청 많은 시간 동안 10시간입니까? 그때 눈 오고 애가 상당한 시간 걸렸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런 내용들 또 저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또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 이것도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추세 이야기 그리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모의 투자인 부분을 가지고 매매 포인트 한번 잡아가 다시 한번 짚어가는 부분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오늘 하루 정도 시간 잠깐 내신다면 충분히 또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송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먼저 다우존스 전일 마이너스 1.81% 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99. 자, 이것이 문제가 나스닥 선물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까 라이딩 몇이었지 마이너스 4점 몇까지 빠졌죠. 자, 장 종료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선물은 매매가 되거든요. 더 추가 하락했다.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4.2인가 빠졌어요. 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47% 하락. 자, 독일은 소폭 뭐 플러스 0.21% 상승하고는 있으나 깨진 저점 권역 전혀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 유지 중이고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 0.79. 앞전 직전 저점 또 훼손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지 저항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해 보죠. 이게 다 날라갔어요. 지 마음대로. 왜 날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우존스 저점 깨진 지가 한참 됐고요. 자, 이것이 닥터 K가 미국 주식시장 밑으로 까진다면 경상도 표현인데 밑으로 빠지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전세계 시장 중에 괜찮아 보이는 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저점을 아주 그냥 강한 음봉으로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고요. 완전한 하락 추세로 전환해버렸습니다. 그죠? 자, 미국이 전일 이제 셧다운을 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그냥 올 수도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인근의 국경지대에, 그 장벽 설치하고 하는데 대한 비용 예산안 좀 확충해 달라 했는데 의회에서 뭐 해준에 만에 하니까 그럼 나 셧다운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미국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19일이죠 FED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또 인상했지 않습니까? 주식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거든요. 왜? 큰 자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몇백조 이상의 자금이 몇 퍼센트 내지는 0. 몇 퍼센트의 이자율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은 아주 냉정하기도 하고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할 거 없이 지금 낙폭 상당히 심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유럽 그러니까 영국도 노딜 블랙시트를 해서 블랙시트 2016년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했는데 자, 의회에서 지금 승인이 될지 말지 여러가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총리가 재신임 그러니까 신임을 묻는 투표에서 간신히 통과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노딜
블랙시트.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유의 조건, 이유한테 반응,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아, 블랙시트 그냥 체결해버리겠다. 이런 강수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막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어서 발을 먼저 빼고 먼저 미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양보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자,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대두 먼저 수입을 한다든지 자동차 미국 관세를 낮춰서 지금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중국이 먼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쉽게 중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타결해 줄 리가 만무하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반등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이상징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빠져요. 자, 아까 칸님이 말씀하셨는데 윈도 드레싱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28일날 장 종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24, 26, 27, 28,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고 26일은 배당락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기조를 보면 기관이 현물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며칠째입니까? 5일째 제법 많이 매수했어요. 대략 보면 7천억, 그 다음에 1조 1000, 1조 2000, 1조 한 3천억 정도 기관이 매수를 계속, 현물을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좀 방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강한 현물의 매도세는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보이시죠? 4일 연속으로 거의 15,000계약, 16,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지금 방을 하고 있거든요. 받쳐놓고 있거든요. 자, 윈도 드레싱이라면 월말, 분기말, 반기말, 그 다음 연말 기관 외국인들, 펀드들이 매니저들이 자신의 운용 실적을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이제 실적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4일 정도 안에는 밑으로 폭락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닥터K가 판단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아까 보셨죠. 미국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 꼽히는데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연이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 또한 이상하고요. 왜 이상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매수 차익 잔고 자꾸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물의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을 뺀 것을 베이시스라는데 대체적으로 선물이 앞으로 향후에 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콘탱고라 하는 플러스의 수치를 유지한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이너스 수치가 있다는 것은 현물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지금 현재 261.60 정도 될 겁니다. 선물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41 정도로 현물이 더 높은 거거든요. 자, 우리 창우가 이야기하기를 선물과 현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좀 설명 부탁한다 했는데 현물이란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물건 내지는 기초 자산, 코스피 200, 주식, 이것을 현물이라 그러고 이 코스피 200의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선물이고 콜옵션, 풋옵션도 같이 파생으로 넣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금이라든지 이런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금속이나 실질로 보이는 실물에 대한 선물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선물이 다 가능해요. 그건 이해됐을 거라고 이제 믿고. 그래서
베이시스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자꾸 백로테이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 이 베이시스를 보고 현선물의 차이를 보고 프로그램 매매가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싼 것을 팔고 비싼 것을, 그러니까 싼 것을 사고 비싼 것을 팔게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 싼 것이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을 사는 건 좋은데 비싼 현물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저번 월물을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9월 14일 날, 9월 13일 날 선물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9월 14일 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을 해보면 콘탱고입니다. 0.72 정도로 나온 것을, 수치가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콘탱고를 유지해야만 선물이 매도되고 그 다음에 현물이 매수되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야만 좋은 것인데,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그것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매도도 들어오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백워데이션이 심화가 되어 있는데 계속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하면서 기간이 매수,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 좀 이상한 징후다. 그래서 아무래도 윈도 드레싱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년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억지로 끌어당기면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되어 있거든요. 이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날 갑자기 동시호가에서 4,9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현물. 그 다음날 그대로 밀어버리거든요. 이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데, 연초에, 지금 당장 크게 안 빠지면 연초에 아마 큰 폭락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시장 점검해 봤고요. 자, 그러면 전일, 이것이 그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5 밖에 안 빠졌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완전 커플링 되기보다는 외국인이 638계약 매도를 했고 개인은 635계약 매수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빠지는 폭에 비해서 안 빠져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게 현재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닥터케이닉 그러니까 현금 100% 지금 현재 의견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중간중간에 매매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완전 실수는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 드렸고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미국이 폭락한 거 보십시오. 그죠? 미국이 끝내주게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댓글 잠깐만 읽어보고요. 자, 주말 과외하고 있고요. 세율이 맨날 사랑하는데 남편은 옆에 없니 지금? 남편 찌릿찌릿 했다면서?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창우 선수의 궁금증을 해소할 때 추세선 부분 궁금하다 했는데, 추세선을 어떤 기준으로 끊는지 부분하고 궁금하다 했는데, 세유리가 종목 상담해준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해드려볼게요. 자, 롯데케미칼하고 카페24 질문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종목 보는 눈이 그래도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올라타는 거 보고 이제 어떤 일이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하향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자, 이날 이틀 전에는 양봉을 시연하고 이제 돌파하는 거 봤으니까 전일 잠깐 쉬어가고,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전일 정도는 접근도 가능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접근도 가능한 모양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고, 지금 내일 세유리가 잘하는 실수, 이게 막 올라가고 여기 단기 저항권인데 따라가고 그러진 말고 살짝 눌려주는 모습 보이면 뭐 접근한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도 보게 되면 기관이 좀 관심 있는 종목이네요. 자, 석유화학 이런 계통이 상당히 좀안 좋았죠. 롯데케미칼 옛날에 관심 종목군에 넣어뒀다가 추세 확 깨진 거 보고 빼버렸거든요. 없어요. 자, 주식이 이러한 추세, 이제 추세 설명하는데, 이러한 추세로 이제 가다가 여기 짧은 추세는 여기가 무너지면서 거의 끝났거든요. 그죠? 긴 추세는 이렇게 끌수 있어요. 자, 창호가 궁금한 거니까 추세선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꺼면 이건 추세, 상승 추세고, 여기와 위치한 고점 부위를 여기도 끌수 있는데 별 의미 없으니까 여기 고점 부위 아닙니까? 여기를 딱 연결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그릴 수 있는데, 좋기로는, 가장 좋기로는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단기 강한 추세는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깨졌어요. 그리고 긴 기간 동안 2016년부터 이루어든 상승 추세, 여기를 기점으로 완전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안 좋죠. 밑으로 급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주식은 여기 인근에서 해야 된다. 상승 추세에서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것을 반복하는 게 주식이다. 우량한 주식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이렇게 각도도 제법 가팔라요. 이런 각도를 잘 봐야 돼. 그럼 이러한 추세대를 그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각도 너무 가파르잖아요. 자, 라이딩 각도가 가파르면 좋다 안 좋다? 자, 강하게 빠지니까, 빠질 때는 각도가 강하면 안 좋고,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야 좋아요. 자, 올라갈 때 각도는 한 30도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데, 빠질 때는 이거 한 50도 돼 보이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급하게 빠졌다. 그죠? 자, 거기까지 판단을 하고요. 이건 이제 분석하는 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같이 자꾸 따라가면서 같이 눈에 익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지지저항을 체크를 하고 어디를 기준점을 삼는다 이런 부분을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또 땡겨보면 또 어떨지는 다음 볼게요. 야, 여기 밑에도 있네. 그죠? 그러나 비교적 여기 추세는 거기 시점을 보고 꺼서도 큰 문제 없어요. 어쨌든 가파르게 오르던 걸 그대로 꼬로 받고 있다. 자, 여기 먼저 나중에 피보나치도 설명해 드릴게요. 12만원권에서 상승해서 47만 5천원이니까 12만원 빼면 35만원 아닙니까? 대략 3배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한 3년 정도 동안, 그죠? 자,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너무 긴 기간 동안의 추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의 한몇 개월 정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건가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가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중요한 지지권. 그죠? 여기 인근. 그래서 여기 일단 수도됐죠. 여기 이해되죠? 창우,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다. 자, 저항은, 아, 지지는, 지지가 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왜 햇빛 섞였습니까? 여기 딱 가보면 여기 지지권이 있거든요. 저는 기술적 분석에 입각하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롯데케미칼이 시장에서 점유하는 점유율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 청산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가격대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5만원권. 25만원권에서 일단 수도됐어요. 여기 가면 딱 지지권 있어요.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막 반등 시도 넣었다가 밀리다가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4만 7천원, 25만원권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아요. 자,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하락하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제 돌려내려는 턴 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지금 가능한 구간까지 나왔거든요. 20일, 60일 다 돌파했으면 여기 이평선 120일 까지의 이 공간을 먹으러 갈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 목표치는 29만 5천 정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120일. 자, 그러나 한 번에 빵빵빵 치고 가기보다는 이쪽 좌측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하는 주식은 뻥 치고 가기보다는 그것은 아주 특별한 호재가 있는 그런 상황 말고는요.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는 가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상승을 해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29만 5천원 더 강하게 가도 32만원권까지는 강한 저항들이 예상된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월요일 정도에 살짝 밀려주는 27만 7천원 정도 선까지로 살짝 밀려주면 접근도 가능하겠으나 조건은 27만 3천원 정도를 깨고 내려오는 여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주가가 다시 힘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21, 61을 깨면 손절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확실히 돼 있다면 한번 접근해 보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막 좋아서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카페24 밑으로 박살이 났던 건데 지금 좀 올라옵니까? 한번 볼게요. 자, 종목 상담이 올라오고 있네요. HSD 엔진 5290원 한국 증시가 비이상적으로 빠졌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가 제가 생각할 땐 주도주군들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주도했던 업종이 뭡니까?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자동차. 자, 이런 부분들이 주도했는데 전기전자 보십시오. 박살이 났어요. 그죠? 2018년 초반을, 그러니까 연말, 2017년 연말 정도를 기점으로 하고 그냥 꼬꾸라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 몇 프로라고 하더라? 70몇 프로인가? 야, 라이딩아, 너 IT 아니야? 몇 프로? 옆에 저도 몇 프로까지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상당히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한 비중이 크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원탑 투탑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앞으로의 경기가 별로일 거다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나갔다 뭐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아작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투펀치가 박살이 나는데 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하게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동의할 수 없다. 주도주군이 별로 없다. 최근까지는 조선주와 통신주가 좀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이 조선주도 이제 많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주도 뭐 고점 부위에서 지금 약간 비실비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지금 자동차가 이제 바닥에서 턴해 오고 있는 정도 상황이지 끝내주게 잘 가는 주도주가 없다. 당연한 겁니다. 시장이 밑으로 완전 처져가 있는데 끝내주는 주도주가 있으려면 시장이 우상향하는 강한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비이상적으로 빠졌다고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저는 생각합니다. 카페 23 볼게요. 카페 24 패스 아직까지 멀었어요. 기관의 운이 최근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우하향 이런 거 끝내주기 먹고 싶죠. 패스하십시오. 아직까지 돌파도 못했어. 여기서 튕겨 내려가면 아작나요. 아작나. 시장 무너질 때 그냥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해야 돼요. 주식은 언제? 돌파 이평선들 하락하던 추세 돌리는 이거 워낙 뭐 상승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락하던 추세 돌리는 상승 초입에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상향할 때. 근데 여기 이렇게 까졌잖아요. 밑에 쳐졌잖아요. 쉽게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패스. 복수 밀어. 복수 밀어 진짜로. 자, 그러면 추가로 HSD 엔진
잘못 눌렀네요. HSD 엔진. 자, 이거 5,290원. 와, 5,290원님 좀 가격을 높게 주고 샀어요. 언제 사셨죠? 언제 샀는지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잘한 거 아니에요. 너무 높아요. 전에 샀어도 시장이 뭐 좀 그래서 전에 샀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이틀 동안 좀 매도는 했는데 어제 샀다. 그래서 샀으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20일 지지 받는 거 보고 정우님이 매매를 제가 매매했던 걸 몇 번 본 것 같긴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 몇 번 하셨죠.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산 거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5,290원. 뭐 때문에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290원의 가격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가능하면 여기 돌파하는 5,350원 정도가 더 좋았다. 근데 뭐 완전 종가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20일 강하게 터치 하는 거 보고 이제 샀다고 할 수 있고 분봉을 안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20일 지지하니까 샀다고 생각 드는데요. 종목 공부할 겸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조선. 조선 기자재 쪽인가? 조선주가 괜찮으니까 뭐 선박용 엔진 부수되는 부품 공급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뭐 그죠? 아직 별로긴 한데 조선주가 요새 좀 괜찮으니까 좀 후광을 입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러면 야 세율아 쏘려면 회식 소주 말고 회값도 쏘아야지. 땡큐 농담입니다. 25,000원으로 슈퍼챗 또 소주 맛있게 먹을게. 요. 자 그래서 본인이 들어간 이유가 어저께 샀다면 20일 지지 받는 거 보고 들어갔다고 판단 들거든요. 그러면 목표치 어느 정도 오긴 왔어. 그러니까 3,500원에서 4,700원이니까 1,200원 갭이죠. 1,200원 다음 5,000원 가량입니다. 그죠? 5,000원. 여기서는 5,000원 가량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1,200원 맞죠? 6,000원이네. 그래 이상했다. 뭐 비슷했거든 목표치가. 그런데 계산 잘못했다. 계산은 잘못했네. 그죠? 여기 1200원 갭 아닙니까? 그죠? 1200원 이렇게. 그럼 여기서 1200원 다하면 6000원이죠. 6000원. 그죠? 그러니까 목표치 딱 달성하면 밀린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잘 한번 알아놓으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창호야 잘 알아놔. 예, 네, 잘 이게 뭔가 하면 목표치 계산이거든. 목표치. 오늘 궁금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추세 그리고 목표치 산정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 가져와야 되는 거 그거 알면 주식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면 그게 주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의 밴드의 폭으로 올랐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올라갈 때 목표치가 여기 정도 온다고요. 그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이 심해져요. 흔들림 심하죠? 그동안은 잘 가다가 쫙 양봉 그리면서 잘 가다가 갑자기 확 흔들흔들 한다고요. 그 이유는 닥터K에게 물어보신다면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니까 목표치 달성하고 나면 항상 흔들림이 좀 심하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갔으니까 20일 깨지면 밑으로 빠질 폭이 좀 있으니까 빠른 손절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대신 올라가면 여기 5,700원과 6,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데 위에서 지금 시장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 넣으면 홀딩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 윗골이 달고 자꾸 밀리고 하죠. 그러면 3분의 1씩 끊으면서 대응하셔라.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깨지면 이격이 커요. 이격이 커요. 물론 5,000원권을 여기 앞전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5,000원은 지지받을 수 있으나 5,000원을
까지 가면 손실 크지 않습니까? 6% 이상 깨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허용하지 마십시오. 밑으로 많이 조정받을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 빡빡빡 해나가시고, 만약에 반등 넣을 때 강하게 쭉 치고 가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윗골이 달고 하면 청산해 나가면서 가셔라. 근데 제법 지저분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봉을 보니까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고 싶다. 자, 지금,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선물 옵션,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물이 뭐라는 것은 설명해 줬고, 기초 자산에 대해서 설명했죠. 선물 옵션 좀 이따 해야 되겠고, 이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법,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 탁 깨졌어요. 근데 대번 들어 올립니다.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건 종목 분석을 더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접근하려는 사람들 더 잘 알겠죠. 아는 부분 있으면 좀 남겨주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급락에 가깝게 했으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데 대번 그냥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양호하다. 약 수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 모양이죠. 이렇게 빠졌으면 추세라는 게 하락 추세 완전 깨졌거든요. 이게 그죠? 하락 추세로 전환했단 말이죠. 상승 추세 여기서 완전 깨졌어요. 여기만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그다음 여기도 끌 수 있습니다. 추세선 세 개 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추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창호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추세 이렇게 세 개가 깨지고 나면 추세, 하락 추세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완전 박살나면서 모든 이평선 다 밑으로 꼬꾸라지는 하락 추세로 꺾였는데, 이게 반등을 빠진 만큼 V자 급반등이라 하잖아요? 그 V자 급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약 수출 때문에 좋은 거 있다. 그것까지 해놓고. 그러면, 자, 여기 위에서 밑으로 안 쳐지면 좋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막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에 가담하려고 하는 기본은 여기를 돌파하고 19만 5천 정도까지 돌파한 이후에 돌파한 초기에 사면 좀 부담되니까, 왜냐하면 어저께도 많이 올랐으니까 눌려주는 18만 7천원권까지 올라가고 눌려주는 18만 8천원 정도, 7, 8천원 정도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 한 18만 3천원이나 18만 정도 깨지면 손절하겠다. 그럼 한 5%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돌파 위에 지지되는 거 보고 사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GS건설도 일단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럼 반등할 때 여기 19만 3천원권을 저항을 좀 받겠으나 밀려주고 대반등할 때 20만까지 단기 목표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지지저항의 목표치를 가진다면, 지지저항이 아니죠, 목표치, 상승에 대한 목표치를 생각해 본다면 13만 2천원에서 여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19만 5천원. 그럼 얼마입니까? 6만 3천원 정도죠. 여기서 6만 3천원 더하면 25만 7천원. 25만 7천원 정도의 큰 목표치, 25만 7천원. 그것은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폭만큼. 여기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폭만큼 올랐으니까 여기 눌려주면, 그죠?
여기 정도부터 계산해도 돼요.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13만 원에서 좁혀놓고 봐야 되겠다. 13만 1천 원에서 19만 4천 원이니까 6만 3천 원이니까 여기서 6만 3천 원 더하게 되면 23만 3천 원. 23만 3천 원을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죠? 여기 인근이니까 대략 뭘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23만, 24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간 폭에 반등 나올 때 목표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기간은 여기서 상승액만큼, 여기서 조정 적당히 받고 올라갈 때 여기 기간만큼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뭐 이왕 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해보죠. 이거 동기간의 법칙이에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것은 러프하게 계산한 겁니다. 러프하게 대략 28일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며칠 조정 받습니까? 이날 쳐도 됩니다. 안 쳐도 되고. 그러면 14일에서 한 16, 17일까지 정도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맥시멈은 28일 정도 안에서 적당히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28일 정도 사이에 아까 말했던 23만 4만 원 정도까지 가면 적당히 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지금 12일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올랐다 내려오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2, 3일 정도 다음 주,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돼, 내년에. 그러면서 양봉 딱 세우고 올라가면 따라갈 수 있다. 20일 인근 안 딱 올라타는 양봉, 그냥 말고 이렇게 올라타는 양봉, 이렇게 돌파해가 왔다 갔다 며칠 하다가 양봉 딱 올라타는 양봉 넣으면 따라갈 수 있다. 손절은 짧게 한 5% 정도 손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GS건설 가해 수업 옆에 앉혀놓고 종목 상담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이 다 내용들이 믹스되는 거니까 자 같이 공부하면 돼요. GS건설을 45,250원 종가에 사셨다. 이거는 뭐 썩 잘했다 하기가 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자, 왜냐하면 건설주가 좀 밀리는 걸 봤거든요. 자, 종가 매매의 기본은, 야 창우야 잘 적어놔. 종가 매매는 다음날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종가 매매인데 3시에서 한 3시 10분 정도 사이에서 동시효과 저음까지 매매를 하는데 다음날 상승을 기대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이 열리면 한 30분 이내에 끊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제 종가 매매했다 했는데 건설주가 어저께 벨로인 거 제가 알고 있었어. 그죠? 은봉을 막 밀리죠. 현대건설도 그렇죠. GS건설도 은봉으로 밀렸어. 물론 좀 땡겨 올렸는데요. 그죠? 이거 땡겨 올린 거 보고 샀다? 그러나, 양봉을 보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종가 매매. 이것이 다행히 끌어 땡겼는데요. 밑으로 처지기도 더 쉬운 모양이거든요.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샀다면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전일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서 20일 끌어 당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에 이평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강하게 지지받고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좀 처지는 은봉에서 끌어 당기긴 했습니다만 은봉이면 뭡니까? 시초가가 고가고 저가가 종가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밀리려 하는 것을 사는 종가 매매보다는 올라가는 양봉,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양봉,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양봉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은봉 다음에 은봉 나올 게 높아요. 보시죠. 양봉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양봉. 도치인데 별로 안 밀렸어. 그 다음에 또 양봉. 도치. 비교적 양봉이 많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양봉, 양봉, 양봉. 그죠? 그럼 은봉은? 은봉 나오면 그 다음에 아래 윗꼬리 신나게 다른 은봉. 은봉, 은봉. 은봉 나오고 난 다음에 은봉. 장대 은봉. 은봉 나오면 은봉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무슨 말이냐. 주가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요. 양봉이 매수하려는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고가로 끝난 게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요. 은봉은
매도하려는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밑으로 쳐졌다고요. 그래서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 나온 게 올라가기가 더 쉽겠습니까? 양봉 나오면 그 다음날 올라가기 더 쉽겠습니까? 양봉일 때 종가 매매한 게 훨씬 확률이 높다. 기본이 그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위에 이평선도 저항을 받고 있고 20일이 간들간들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매매는 썩 그렇게 뭐 썩 많은 점수를 좀 드리긴 좀 못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딱 깨지면 44,000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딱 생각하시고요. 올라타고 본인 매수가를 잘 훼손 안 하고 여기 위로 올라탄다면 46,200원 이상으로 올라타고 적당히 유지된다면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 시장상이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48,000권까지 간다면 뭐 짧게 그냥 적당히 정리한 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 듭니다. 박기영님의 관심주였다. GS 건설. 그래서 저도 GS 건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어저께 모습이 별로였다. 전일까지 정도는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음봉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 받쳤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더 밀렸거든요. 이렇게. 그럼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퍼펙트한 자리라고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대건설도 같이 밀린 걸 봤거든요. 음봉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 밑으로 밀리면 깨지면 여기 53,000 깨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종목 상담은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으로 창우가 궁금해하는 추세와 지지저항 다시 한번 딱 마무리하면서 1부 마칩니다. 자, 추세선을 끌 때 이게 너무 급등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좀 왔다갔다 비교적 등락이 적당히 있는 게 좋아야 되니 너무 급등하고 하면 추세선 꺾기가 조금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정도로 꺾어볼랍니다. 원래 여기 최저점으로 해야 되는데 횡보기간 길었고 확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렇게 꺾기엔 좀 못해요. 여기 정도부터 꺾어보면 그죠? 자, 여기 저점이고 여기 저점을 이렇게 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잘 봐라. 그리고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 저점과 저점을 그냥 여기를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딱 간단해요. 그죠? 여기가 추세 시작점이라 딱 생각하면 딱 돼요. 그 이유는 셀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보기간이 길었고 급등기간이 길기 때문에 추세선이 완벽하게 안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비이상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선이 첫 번째 추세선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20일과 인접한 여기 창호 잘 봐. 20일과 딱 인접한 여기 의미 있는 자리를 또 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들 끌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여러 가지로 끌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자리를 끌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60일선에서 딱 지지받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꼬리가 길 때는 중간 지점 정도에서 통과하는 게 추세선이 비교적 정확하다. 자, 여기가 매치가 되는 게 두 개가 매치 되거든. 제가 꺾기로는 여기를 기준으로 꺾었습니다만 여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고점 돌파하는 지점 이런 지점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아까 여기를 보고 껐습니다만 그죠? 여기를 통과하는 거 보고 이 추세선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기준을 말씀드렸죠.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중간에 여기도 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인근한 이런 지점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전고점 돌파하는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런 지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요거는 이제 창호가 궁금해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 셀트리온은 추세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겁니다. 이렇게 좀 전에 상승 추세를 그렸다면 이제 하락 추세,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상승하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고점과 밑으로 빠지면서 희연한 고점을 이렇게 하면 하락 추세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하나만 끌 수 있느냐? No. 여기도 고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끌 수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상승 추세는 여기 인근감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는 여기 상단에 가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인근 가면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23만원 꼰대가 이평선의 저항권이기도 하고 여기 인근 중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23만원 꼰대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 저항을 돌파해도 23만 8천원 정도의 이평선, 60일 이평선 24만 5천원 정도의 여기 무너졌던 돌파하다 밀렸던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23만원과 24만 3천원권에서 지금 셀트리온은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락 추세 3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안 좋았는데 대번에 돌파해냈으니까 또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5일선 돌파할 때도 매수해서 8% 먹고 여기 또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 또 8% 먹고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1.3% 손절하고 그 이후로 지금 패스입니다. 패스. 여기가 지지되는 모습 보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대박 밀려버리니까 10%로 밀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20일권인 23만원과 밑에 전저점 인근인 19만 7천원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셀트리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셀트리온 추세입니다. 여기서 지지하는 이유, 창우,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전에 전저점 여기 인근 가면, 한번 수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되거든. 크게 빠졌는데, 대번 들어올리잖아요. 20만원을 지키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그럼, 세율이를 위해서 캡처. 잠깐만 제목 적어줄게. 추세의 기준과 지지자 그리고 상승 추세 와 하락 추세. 배고파요. 카스타드 창호가 무슨 슈퍼 이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음료수하고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카스타드 맛은 있는데 배고파요. 자, 이렇게 보면 추세의 기준과 지지와 저항,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추세선 오늘 공부는 확실하게 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세와 지지와 저항, 이게 거의 주식에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호가 오늘 확실하게 하나 제대로 이제 꺼져 가려고 이제 추세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건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한번 잘 의미하는 바가 뭔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그냥
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주식이 정말 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리학 법칙과 이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과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도 캡처합니다. 여러분들께 나중에 강의 자료로 드릴 겁니다. 잘 깨끗하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딱 할게요. 특히 피보나치라든지 피보나치 지지저항이라든지 추세선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 참 주식이 과학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세율이 캡처했냐? 아, 대충 넘어가. 밑에서 두 번째 찝찝한 거 그거. 됐어. 셀트리온도 관심주. 야, 양양아. 양양아. 고속도로에서 카스테라 맞아. 야, 양양아, 나 슈퍼 체리야 되겠다, 야. 어? 창우가 막 엄청 들어왔어, 지금. 너 왔으면 카스테라 한 박스 내줄수 있는데. 음료수도 한 박스 줄수 있는데. 경인이 많이 들어왔어, 지금. 보고 싶어서 안 불러봤지, 양양아. 아이, 참. 뭐, 미량은 뭐, 자주 온다더니, 뻥이다, 씨. 어? 농담이고. 대충 못해요. 그런지 대충 눈치채고 있으니까 됐고. 자, 현대차, 자동차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지금 1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1부는 주식 관련된 이야기 했고, 2부는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라이딩이가 궁금해 하는 거 하고, 라이딩이가 분봉 매매했던 거 한번 살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5분간 휴식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참 저는 오늘 기분이 참 좋네요. 자,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멀리서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또 찾아준 우리 두 젊은 연건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열정이 또 샘솟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박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같이 이 젊은 선수들과 함께 저 높은 곳을 갈 거예요. 혼자 말고, 재미없어 혼자 가면. 같이 저 높은 곳을 가요. 아시겠죠?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저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누가 1대1, 1대2입니다, 오늘. 가해 방송. 누가 합니까? 그죠? 한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배울게요. 퀄리티 있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니까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시시한 방송들 녹화 방송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볼만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직 안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슈퍼챗, 우리 세율 선수, 땡큐. 광고 넣으면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5분간 쉬었다 갑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5분만 쉬었다 올게요.
자, 음악도 안 틀어놓고 갔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물 옵션 기본적인 내용들 하고요. 전일 제가 매매했던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라이딩이가 야간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저께 제가 매매했던 기준 가지고만 딱 이야기해 볼게요. 자, 방송 그거 누르고 합니다.